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우리 중에 못 외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끔씩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꿈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방을 가서도 묻지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지 간에 꿈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이 그분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앞날은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꿈은 꿈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큰 재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은혜를 주셨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꿈, 선교의 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꿈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만나보면 옛날 얘기들을 많이 아십니다. 옛날 이야기는 그분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어떤 권사님과 어떤 목사님과 어떤 장로님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거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런 이야기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이야기,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복을 받은 이야기, 저주를 받은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의 삶을 살았을까? 이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거리가 남았을까 생각하지요. 더 나가서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셨을까? 설 수 있을까?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을 잘 헤아려 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몸모답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선생님은 선생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린 그것을 멋진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회다운 게 뭐냐? 교회다운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뭐 하냐? 모여서 성령이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복음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흩어지는 교회죠. 모이기는 참 잘 모이는데 흩어져 버리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교인 수는 얼마 안 되지만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작지만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들은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의 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꿈을 꾸지 않고 덤으로 받는 그 덤을 더 받으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꾸는 꿈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살고 있습니까? 후회하고는 헛된 꿈,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꿈, 깨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선교의 꿈,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꿈을 꾸는 사람, 전도의 꿈을 꾸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무릎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무릎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맨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무릎을 고쳐주시면 내가 아무개 엄마한테 가서 내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게 경제적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 하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해달라. 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기승전 결, 이 결이 뭐냐? 선교, 전도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냐?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방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어둠의 세력이 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전도하기를 꿈꾸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누구든지 그 누구를 누가 가야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가야지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라 그랬지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의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친지, 고종, 이종, 큰집, 작은집, 사촌, 육촌, 장인, 장모, 처남, 처남댁, 여러분하고 엮여져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첫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전해도 아주 콧구멍이 확 막힌 것처럼 그냥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면 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시지요? 누구라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내버려 둘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핍박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목이 잘리고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간 것이지요. 믿음은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버림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도와주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혼자서 믿기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치근한 마음도 있지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온 집안을 예수 믿게 하길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지요.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같이 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나팔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일가 친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만난 그 누구도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만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는 우리나라, 사마리아는 저 북한 땅, 일본 땅,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이 정말 희망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도 변했었죠.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트가 20%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20% 정도 잡지요. 서울 사람들은 몇 프로가 예수 믿을까? 서울 사람들은 보통 한 40%가 예수 믿는다고 봅니다. 그럼 원주는 몇 퍼센트가 예수 믿을까? 원주는 10%에서 15%를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하면 원주에 사는 1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9명은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원주에도 10명 중에 9명은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14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이곳에 터를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원주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빚을 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죠. 누구에게? 우리 이 원주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명을 위해서, 10%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90%의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안락함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밖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는 가난해질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요. 세계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데는 다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주 땅에서 백홍준,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라고 하는 네 분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압록강 하류에 있는 고려문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경을 출입하는 중국과 고려를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입국 관리소에서 선교사들이 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다 선교를 허락했는데 우리나라는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한국말을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에게 한국말을 전해달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는 대신에 서양 종교는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네 분이 3년 만에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1876년의 일이지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이 공식적인 기록인데 이미 10년 전에 저 압록강에서 그런 일이 있고 거기서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올 때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어쨌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어떤 부자가 날마다 창고를 짓고 더 잘 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많은 농사를 줘서 창고를 가득 채우고 이젠 편히 먹고 쉬자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럼 우리는 지금 후반전을 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우리가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뛰어난 선수처럼 우리의 나머지 생애 인생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이야기 거리를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다가 죽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선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